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2028 행시 입시 법행 대비 정재환 교수님 헌법 입문제 7판 2회도 255페이지 제3절 기본권의 상충과 경합, 제1항 기본권의 경합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질착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로마제 1번의 개념과 실익, 기본권의 경합이란 어떤 사안에 있어서 어느 한 기본권의 주체에 대해 여러 기본권이 적용될 수 있어서 그 주체가 여러 기본권들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기본권의 제한의 경우에도 경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어느 한 기본권 주체에 대해 어떤 국가 권력 작용에 의한 제한이 가해져 그 당의 기본권 주체에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영향을 받게 될 경우이다. 예를 들어, 화가 A에 전시된 작품을 철거하는 행위는 화가 A의 표현의 자유와 아울러 재산권의 침해도 있게 되는 바 이러한 경우에 경합 문제가 나온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느 한 기본권 주체에 대해 기본권 제한이 합헌인지를 심사할 때 여러 기본권이 심사 대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기본권이 각각 어느 정도 보호되어야 하는지, 어떤 기본권이 우선해서 보호되어야 한다면 어느 기본권을 보다 더 보호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기본권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에 어느 기본권을 제한해야 기본권 주체에 보다 적은 희생이 올 것인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위헌 심사에 있어서 여러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안일 경우에 그 기본권 침해 전부에 대해 심사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해서만 심사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 기본권의 경합을 기본권의 경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본권의 경합은 어느 한 기본권 주체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황이고, 다음에 살펴볼 기본권의 상충은 복수의 다른 기본권 주체 간의 각자의 256페이지 기본권이 서로 충돌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그리고 외관적으로는 여러 기본권들이 문제되어 기본권의 경합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합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부진정 경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부진정 경합. 보통 부진정이라고 하면 외견상 뭐뭐인데 사실은 아닌 거, 그런 건 거의 다 부진정 뭐뭐뭐입니다. 기본권 경합이론은 보다 강한 보호를 받아야 할 기본권을 찾고 보호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는 보다 피해가 적은 기본권을 찾아 제한함으로써 가능한 한 기본권 보호를 최대화하려는 점에 의의를 가진다. 절차법적으로는 기본권 침해의 위헌 여부 심사에 있어서 보다 집약성과 경직성을 가져오게 할수 있다. 로마제 1번의 헌법재판소 판례가 인정한 사례. 부연제도 기본권 경합의 경우를 인정한다. 그 예로 동그라미 번에 언론 출판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을 경합적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보면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중심으로 심사한 이에 동그라미 번에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에 대해서 경합을 인정하면서 직업의 자유의 침해를 심사한 이에 동그라미 3번에 직업의 자유, 행복 추구권,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가 동시에 제약되어 경합되고 있다고 보면서 직업의 자유의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살피는 가운데 표현, 예술의 자유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부가적으로 살펴본 이에 동그라미 4번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 경합을 인정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사안에 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여 이에 침해 여부를 판단한 이에 동그라미 5번 양육권, 인격권, 교육권 등의 밀대된 사안에서 경합을 인정하면서 양육권만에 대해 판단한 예. 동그라미 6번. 재산권의 침해를 핵심적 쟁점으로 보아 판단한 예. 동그라미 7번.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보면서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영업의 자유가 제한됨에 따라 결과에 불과하다고 하여 계약의 자유를 중심으로 하여 침해 여부를 살펴본 예. 동그라미 8번에 계약 체결의 자유와 재산권의 경합의 예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기 신청하는 경우 국민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주택법 규정이
그두 기본권과의 경합 관계에 있다. 5번 뒤에 계약직을의 자유의 침해 여부를 판단한 결정문. 257페이지. 9번에 학부모겠죠. 못한 것 같습니다.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알권리의 경합에서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문제의 정보에 대한 알권리의 충족력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아예 권리를 중심으로 판단한 결정이에요. 10번에 직업 선택의 자유, 행복 추구권, 교육받을 권리, 학문의 자유, 평등권 간의 경합으로 보면서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를 중심으로 판단한 예. 11번에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며 자기 책임의 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의 경합에서 재산권을 침해한 지역을 중심으로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 로마트 3번의 해결 방법, 1번의 학설, 양가 1번의 독일의 이론, 기본권 경합을 해결해 가는 독일 이론으로는 동그라미 1번의 최학설, 동그라미 2번의 최강설이 있다. 양가 1번의 우리나라의 이론, 우리나라에서는 사안과 직접적 관련성을 먼저 따져보고 관련성이 가장 직접적인 258페이지, 기본권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관련성의 정도가 동일한 기본권들의 복수라면 그 기본권들 간에는 최강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이론설이 지배적이다. 2번 우리나라의 판례. 헌재의 판례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재정신청인과 재정법원의 의도 및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번의 검토. 첫째,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을 찾음에 있어서 기본권 주체의 의도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생명권이나 인간의 존엄, 가치와 같은 보다 우월한 객관적 가치의 기본권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본권을 위한 경우에는 가장 강하게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을 찾아야 하고, 기본권 제한이 있어서 기본권 주체에게 가장 피해가 적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어우러져야 하기에 경합관계에 있는 기본권 간의 우열을 따져보아야 한다. 보다 우월한 객관적 가치의 기본권 외에 기본권은 사안에 따라 우열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보호나 제한을 하게 되는 객관적 의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번의 정리, 판단 기준 과정. 따라서 그 판단 기준은 먼저 동그라미 1번에 객관적 가치를 가지는 상위 기본권을 우선해서 고려하고, 동그라미 2번, 기본권 주체의 의도와 기본권 제한의 객관적 목적을 살펴보아, 동그라미 3번, 사안에서 기본권 주체에게 보다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기본권을 중심으로, 기본권 보호에 가장 중요한 강한 정도의 보호가 기본권 제한의 경우 가장 적은 희생, 피해 최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 그거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거 올려두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